네, 공구 우먼이 하한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지금 깊게 빠지는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는데 자,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이 중에서 첫 번째로는 백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대부분 좀전 섹터를 들어보게 되면 좀 상승 종목 수가 상당히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오늘 뭐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뭐 악재가 있는, 개별 악재가 있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시장 대비해서 주가 흐름이 좀 좋았던 그런 종목군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게좀 특징적인 부분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백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시장 하락 대비해서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오는 것, 즉 이제 어느 정도 좀 기술적 좀 조정이 나오는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조정 시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백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또 리오프닝 이제 예. 수혜주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지금 백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주요 신발 업체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리오프닝 수혜가 기대가 됐었습니다. 지금 글로벌 신발용 PU, 합성 PU 분야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리오프닝 수혜주로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부터 이제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또 이제 의류 업종 전반적으로 이런 수요 둔화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하게 지금 실적 개선세가 좀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중장기적인 이제 성장 동력으로 이제 자동차 내장재 부분의 매출이 증가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여 개 차종으로 지금 자동차 내장재 매출이 지금 늘어날, 공급 물량이 지금 늘어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전반적으로 신발과 또 차량 내장재 합성 피어 오더가 증가하면서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러한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 경기 침체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매출 감소에 대한 좀 우려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좀 우려감이 어느 정도 주가에 충분히 좀 선반영됐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좀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좋을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백산 같은 경우 오늘장 한 3.8%까지도 빠졌었는데요. 그래도 아래 꼬리를 좀 달고 있습니다. 1.5%대 하락률 9,020원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 실적 성장에 있어서 좀 안정적이다 이런 좀 분석들도 같이 있는 상황이네요. 백산 그러면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면 어떻게 좀 매수 포인트 잡으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뭐 차트 흐름 보시면 예. 아시겠지만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4월만 하더라도 주가가 13,000원대에서 지금 이제 네. 주가가 9,000원대, 최근에 최저점이 지난달에 이제 8,000원대 예. 초반까지 하락을 하면서 지금 8,000원, 9,000원대까지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금 약한두 달여 동안 주가가 30% 정도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는 좀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도 좀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러한 그동안의 주가 선조정에 따른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과 더불어서 또 최근에 이제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이러한 친환경 차가 확대되게 되면 이러한 차량 내장재 매출이 좀 늘어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최근에 지금 예. 지난 2거래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한 점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오늘 한 저점 라인이라고 할수 있는 한 8,800원 정도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주가 하락하기 이전 가격인 지난 4월 가격대인 고점 부근인 한 13,000원 정도 선까지는 좀 열어놓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은 최근 거의 뭐 52주 신저가 라인이라고, 최근 가장 최저점 라인인 한 8,200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지금 8,000원대 한 후반 정도에서는 충분히 한번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1.6에서 7%대 낙폭인데요. 이보다 약간의 더 조정 나왔을 때한 8,800원 선을 매수가로 좀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13,000원, 손절 라인 8,2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봅니다.
네, CJENM입니다. 오늘장 3% 정도 낙폭인데 최근 들어서 그래도 좀 상승력을 보여줬고 기관들 쪽에서도 좀 계속 매수세도 붙고 그랬는데요. 예. 네, 우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세 흐름을 띄웠는데요.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큰폭이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백상과 마찬가지로 좀 조정 시 오늘 매주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이제 순매수세가 유입된 이유는 아무래도 좀 2분기 이제 실적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이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실적을 좀 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2분기에는 자회사 지금 엔데버 콘텐츠의 실적 정상화와 함께 좀 적자폭이 좀 감소하면서 2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TV 광고라든지 지금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지금 안정적인 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커머스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송출 수수료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다소 좀 부진한 좀 이러한 부분이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좀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매출 성장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콘텐츠 판매가 좀 증가하면서 미디어 매출 성장세도 좀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지금 CJ E&M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좀 부여받을 수 있는 즉 이제 중장기적인 이제 성장 모멘텀이 바로 이제 OTT인 바로 이제 티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티빙의 가입자 수가 최근에 계속해서 증가를 하다가 지금 상반기에 좀 주춤하는 그런 좀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렇지만 지난달 6월에 대차 이제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 지금 KT 요금제 제휴와 그리고 티빙 오리지널 콘텐츠가 확대가 되면서 이런 가입자 수 확대가 좀 이어질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티빙의 가입자 수 확대가 결국에는 이러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으로 좀 연결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반기에는 이 부분에 가장 좀 포커싱이 맞춰져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주가 역시도 지금 충분히 지금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받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현재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과거에는 뭐 PR 한 30배 이상까지도 뭐 부여를 받았었는데 지금 이제 PR 한 10배 정도 초중반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성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CJ E&M 긍정적인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엔터 뭐 콘텐츠 이쪽으로 좀 많이 보자라는 얘기들 또 헤지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10만 200원 흐름 나타내네요. 최근에 올랐던 거에 대한 차익 신현 매물일 수 있다는 의견 참고하시면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목표가 한 13만 원 정도 제시를 좀 해드렸습니다.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9만 1천 원으로 해주셨네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종목을 또 분석해 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도 참 쉽지가 않네요. 우선 뭐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뭐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흐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도 사실상 지금 뭐 크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지수 대비해서는 크게 하락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 뭐 연초 대비해서 아시다시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거의 뭐 20% 이상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연초 대비해서 한 20% 이상 지금 높은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뭐 최근에 좀 조정은 아무래도 좀 가격적인 그런 좀 부담 때문에 좀 기술적인 좀 조정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바닥을 좀 잡아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한번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장 대비해서 큰 폭의 올해 지금 아웃퍼폼 수익률을 좀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제 실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요. 지난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뭐 4배 가까이 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지금 실적을 지금 보여줬습니다. 지금 2분기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이런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반도체 패키지 기판 호조에 힘입어서 2분기에도 지금 최근에 이제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지금 상향되고 있는 그러한 지금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시장 기대치를 훨씬 좀 웃도는 좀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패키지 기판 호조와 더불어서 FPC라든지 MLB 같은 이러한 저수익 사업을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와 함께 지금 이제 이익률도 좀 개선세를 지금 보일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출이 큰 폭으로 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OP마진 개선으로 인해서 큰 폭의 좀 이익률이 좀 개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지금 환율이 계속해서 좀 1,300원대를 좀 돌파하면서 상당히 지금 수출 기업의 우호적인 그러한 좀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율 효과도 2분기 실적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고부가품 비중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뿐만이 아니라 3분기 또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해서 이러한 안정적인 실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시장 대비해서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좀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또 긴축에 대한 우려감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더욱더 좀 실적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는 그러한 주식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이제 공통 분모가 바로 이제 실적 모멘텀에 있다는 점에서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정 시 좀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증권가에서 지금 2분기 호실적 전망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근데 뭐 주가 부분에 있어서 증권가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좀 많이 올라온 측면들도 있고, 굳이 삼성전기랑 비교하자면 삼성전기 쪽이 더 낫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이제 IT 섹터 자체가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또 IT 기기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의 우려감 때문에 좀 수요 둔화에 대한 또 우려감이 좀 불거지면서 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러한 부분은 대부분의 이제 반도체 IT 업종 전반적으로 좀 공통적인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상당히 좀 호실적을 좀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익률 개선이 좀 추가적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충분히 지금 상대적인 좀 매력도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좀 실적보다는 이러한 좀 우려감이 주가에도 어느 정도 선반영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럼 2%대 낙폭이고 27,900원 흐름입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좀 접근을 해볼까요? 네, 우선 어제 주가가 좀 상승한 이후에 오늘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전형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러한 좀 흐름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2분기 지금 이제 어닝 시즌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모멘텀이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 한 28,000원대 지금 구간대라면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주가가 지난 하락하기 이전 가격대인 지난 이제 5월 말 주가 수준인 한 33,000원 정도 수준, 지난 이제 5월 말 주가 고점이 34,000원 정도에 형성이 됐었는데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대부분 한 40,000원대 목표 주가를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현재 지난번 전고점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한 33,000원 정도 선까지 1차적인 목표 주가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은 지금 최근에 가장 저점이 24,4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500원 정도 선으로 최근 저점 부분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손절 라인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증권가에서는 뭐 4만원에서 47,000원까지도 지금 목표 주가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덕전자 오늘 27,900원 흐름 목표가 1차적으로 33,000원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고요. 매수 시점은 28,000원, 손절 라인 24,500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